떡 삼총사.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내일 봬요. 그래. 저자가 브래드군. 우리 일족의 원수.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어. 우와, 500원이잖아. 이게 웬 돈이야? 누가 광고판에 화살을 꽂아 놓은 거야? 500원, 500원, 500원. 아이, 브레다! 예? 예? 감자칩, 오늘은 또 무슨 행패를 부리러 왔어? 행패는 네가 했지. 내 미용실에 파리 날린 게 나지. 무슨 멍청한 소리야? 우리 미용실 장사 안 되게 하려고 파리 날린 거죠?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날 죽이려고야? 이 발소 앞에 왜 함정이 있지? 하마터면 내가 빠질 뻔했네. 용서 못해! 당장 꺼내지 못해! 아니, 용서해줄게! 빨리 좀 꺼내줘! 제발! 좋은 아침. 오셨어요. 사장님, 제가 홍차를 미리 준비했어요. 오, 웬일로 기특하게. 예? 왜 그 내 차에 독을 탄 거야? 그럴리가요. 제가 안 했어요. 예, 그럼 누가 독을 탄 거야? 그러고 보니 발이 날린 거죠? 혹시 누가 내 목숨을 노리는 건가? 에이 설마요. 사장님 같은 평범한 빵을 왜 노리겠어요?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에이,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모두 도망쳐! 네? 이럴 수가. 이 발소가 폭발했어. 사장님 말이 사실이었잖아. 폭탄을 설치하다니. 도대체 누구 짓이지? 아깝고. 이번엔 죽일 수 있었는데. 우리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다니. 역시 보통 식빵이 아니구나. 너희 누구야? 나는 떡집 최고의 칼잡이. 헛! 검신 백설기다. 자, 나는 조청대사의 수제자 맨손 천왕 가래떡. 헛! 난 찹쌀 가문의 파치. 헛! 독침계의 공왕 찹쌀떡이지. 와, 멋있어. 대단한데? 감탄하면 어떡해? 그나저나, 도대체 왜 날 노리는 거냐? 그건 네가 지옥에 갈 때 알려주마! 레드, 넌 끝이다! 네 녀석이 칼을 뽑은 이상, 나도 가위를 들 수밖에! 역시 베이커리타운 최고 이발사답군! 이 녀석도 검신이란 이름이 괜히 붙은 건 아니군! 어이! 어? 넌 나랑 붙지 그래? 연약한 숙녀를 때리는 건 내 신념에 어긋난다. 잔말 말고 덤비기나 해, 이 순대야. 뭐? 순대? 가만두지 않겠다. 숙녀치곤 제법이군. 너도 순대치곤 제법인걸? 뭐시? 나도 사장님과 초코를 도와야 하는데. 어이, 우유씨. 나랑 노는 건 어때? 어? 뭐 갖고 놀 건데? 게임기? 장난감? 아니, 독침. 야악! 으악! 살려줘! 야악!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안심해라. 고통은 잠시뿐이니. 자! 이게 뭐지? 가위에 잡혀 꼼짝도 할 수 없잖아. 이럴 수가. 내가 치다니. 가위는 칼보다 강한 법이지. 숙녀에겐 너무 강한 공격이었나? 뭐? 숙녀? 네 녀석은 샌드백에 불과해! 뭐? 샌드백? 야!
차, 별것도 아닌 게. 초코, 괜찮아? 네, 사장님은요? 나야 멀쩡하지. 그나저나 윌크는 어딨어? 어? 어? 거기 있어라! 싫어! 무섭지 말이야! 우유 주제! 어? 내가 쓰러뜨린 건가? 우와! 이겼다! 사장님, 제가 이겼어요! 아, 그래, 오늘은 기필코 복수하려 했건만. 너희를 보낸 게 누구지? 감자칩, 바게트!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네 녀석을 직접 처리하러 왔을 뿐! 나를? 왜? 그 이유를 몰랐사무라! 네 녀석 때문에 떡집이 망해가고 있다고! 뭐? 떡집? 우리 떡들은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간식. 덕분에 떡집은 인기를 독차지했지. 하지만 건너편에 빵집이 새로 들어서더니 사람들이 빵집에 몰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떡집은 사람들의 발길이 똑 끊겼어. 그리고 우리 떡들은 모두 고통과 절망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 빵집의 인기가 많아진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봤더니 브래드, 이 녀석이 빵들을 맛있게 꾸며줬기 때문이더군! 내가 좀 잘 꾸며주긴 하지. 사장님 최고! 이 녀석을 없애고 떡집을 살리려고 했건만 실패하고 말았으니 분할 뿐이다. 우린 이제 끝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야! 너희들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인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뭐? 대체 어떡해? 우리 빵들도 처음엔 너희처럼 단순했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해진 거야. 너희도 발상을 바꾸면 맛있어질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해? 우리 떡들을 어떻게 너희 빵처럼 꾸미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백설기라. 아, 윌크? 초코 쿠키와 우유 쿠키 좀 가져와 봐. 넵. 사장님, 여기요! 초코 쿠키 조각을 머리 위에 크기 순으로 얹고, 조각난 우유 쿠키에 초콜릿 잼을 가득 묻혀 뒤에 꽂아주면 왕의 모자, 익선관이지! 이럴 수가! 여기에 왕의 옷 곤룡포까지 입혀주면 에헴, 이리 오너라! 우와! 왕이 되셨어요! 우와! 길쭉한 가래떡이라. 아하! 으아! 이게 무슨 짓이야! 초콜릿으로 모자를 만든 뒤 프레첼을 양옆으로 붙이고 눈, 코, 입을 그려주면 한국의 수호신 장승이지! 우와! 정말 멋진걸! 마지막으로 찹쌀떡 차례군. 머리 위에 초콜릿과 생크림을 얹고 이쑤시개로 블루베리와 크랜베리를 꽂아 족두리를 만든 뒤 단정하게 쪽진 머리까지 만들어주면 짜잔! 어때? 아리따운 새색시가 됐지? 이야! 딸기잼으로 연지, 곤지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라고. 어머! 우리 떡들도 이렇게 화려해질 수 있다니. 동양의 미가 팍팍 살아나는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브래드, 고맙소. 우릴 멋지게 꾸며줘서. 이 정도쯤이야.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환영이지. 브래드,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 미안하오. 우리가 너무 경솔했소. 괜찮아. 이게 스타의 삶인걸. 멋지게 변하고 싶을 땐 우리 이발소로 오라고. 고맙소. 이 은혜 잊지 않겠소. 저희 떡들도 더욱 노력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언제 놀러 와? 와, 이 떡 좀 봐. 이렇게 귀여운 떡은 처음이야. 앞으로 떡집에 자주 오자. 그래. 수상한 고객. 뭐야, 대단한 곳인 줄 알았더니 평범한 이발소잖아. 어서 오세요,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이발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한 시간? 그걸 어느 세월에 기다려? 좀 오래 걸리긴 하네. 난 두 시간째 기다리는 중이야.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이발소는 완벽한 머리를 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손님에게 변명이나 늘어놓다니! 이렇게 뻔뻔한 이발소는 처음이야! 여기 영수증이야. 어? 생크림 바르는데 3만 원? 생과일 장식이 5만 원? 이거 완전히 바가지잖아! 여기가 비싸긴 비싸지. 한번 이발하면 이틀은 굶어야 한다고. 저희는 최고급 신선한 재료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최고급? 신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렇게 비싸고 오래 기다리는 이발소는 처음이야. 나 같으면 여기보다 훨씬 빠르고 싼 미용실을 가겠어. 맞아, 여긴 너무 비싸고 오래 걸려. 그렇다고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잖아. 좀 더 싸고 빠른 미용실 없나? 좋은 아침. 사장님, 큰일 났어요. TV 좀 보세요. 무슨 일이야? 뭐야 저게? 안녕하십니까. 베이커리 X파일의 크로아상입니다.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소로 꼽히는 브레드 이발소. 안녕 초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브레드 이발소가 고객을 함부로 대한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이발소는 완벽한 머리를 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다리기 싫으면 딴 데 가던가. 나 저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싼 돈을 받으면서 고객들을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 손님들이 멍청해서 비싸면 다 좋은 줄 알거든요. 내가 언제? 이건 모함이에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라고요. 근데 이건 웬 떡이야? 아, 이거 건너편에 미용실이 개업했다고 돌리더라고. 이건 어제 왔던 그 감자칩이잖아. 이 감자칩이 꾸민 짓이 분명해요. 뭐라고? 이발비가 너무 비싸다고요? 이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감자칩 미용실 나오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훨씬 싸고 빠르게 가꿔드립니다. 이발비 단돈 1,000원! 머리는 10분 만에 완성! 얼마나 싸고 빠르길래. 한번 보고 와야겠군. 사장님, 같이 가요! 저희 미용실은 최첨단 미용공학을 사용해 단 10분이면 손질이 끝납니다. 예, 설마? 그게 가능해? 우와, 진짜 빠르다. 머리도 예뻐. 앞으로는 여기서만 머리 할 거야. 난 망했어. 망했다고? 사장님, 기운 내세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좋은 아침. 그건 웬 파리채냐? 이거요? 손님이 없으니까 파리가 많이 날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우와, 조코는 역시 똑똑해. 그러고 보니 이발소에 왜 파리가 한 마리도 없지? 조코, 어? 저기 봐. 파리들이 감자칩 미용실에 죄다 몰려있어. 뭐라고? 우와, 엄청난 파리떼야. 뭔가 수상한데? 조코,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이발소가 망해서 실업자 되는 것보단 낫잖아. 이 안에 비밀이 있을 거야. 들어가 보자. 여기는 우리 이발소와 달리 세련됐네. 우와, 생크림통이 엄청 많아. 사장님은 매일 아침 나더러 일일이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서 쓰면 얼마나 편해. 오밀카, 조심해! 역시 잘 되는 가게엔. 오밀카, 괜찮아? 살려줘. 119 좀 불러줘. 유통기한이 10년이나 지난 거잖아. 뭐? 그게 사실이야? 생크림뿐만이 아니야. 딸기랑 초콜릿도 전부 썩은 거라고.
썩은 재료들로 머리를 꾸미니까 파리가 몰릴 수밖에. 감자칩 이 나쁜. 우와, 낮에 봤던 최신식 미용기계 스위치야. 이걸 누르니까 기계가 작동하더라고. 우와, 진짜 빨리 되겠는걸? 우리 이발소도 기계로 하면 엄청 편할 텐데. 어? 이걸 누르면 속도가 더 빨라지나? 으크, 그만해! 윌크! 괜찮아? 조커! 나 좀 빼줘! 이건 변기가 막혔을 때 쓰는 뻥뚫어잖아! 어? 귀개, 코털 집게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로 이발을 했단 말이야? 전부 증거 사진을 찍어야겠어. 빨리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어서 감자칩의 음모를 폭로하자고! 윌크, 괜찮아? 이럴 수가... 여긴 감자칩 통이 아니라 쓰레기통이었잖아! 쓰레기통으로 미용실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것도 화장실 쓰레기통이야! 어? 감자칩 용서 못해! 이것도 사진 찍자. 이거 왜 이래! 아리나 때려! 놀아라! 야! 그래! 무기야! 모두 누가 꾸민 짓이라고! 최근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감자칩 미용실. 감자칩이 썩은 재료와 더러운 기계를 사용해 이발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손님들은 다 알아본다니까? 난 하나도 걱정 안 했어. 밀크, 초코, 오늘 손님들이 몰려올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하도록. 네, 사장님! 감자칩의 칩? 채! 오늘도 손님이 하나도 없군. 여기 미용실이죠? 어서오세요! 비크리타운 최고의 미용실, 감자칩 미용실입니다! 오빠, 저기 봐! 브레드 이발소야! 아니,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미용실 브레드 이발소잖아? 그래, 천재 이발사가 있다는 그곳! 저기서 머리 한번 하려면 3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던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도 빨리 가서 줄 서자! 나타나 엉뚱한 데서 머리할 뻔했네! 브레드! 저 얄미운 브레드를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잠깐, 그래, 바로 그거야. 브레드, 넌 이제 끝이다. 드디어 완성이야. 이 칩만 있으면 브레드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내 이마에 조종 칩을 붙이고 이 칩을 브레드의 이마에 붙이기만 하면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이거지. 어디 한번 잘 되나 볼까? 야! 오, 좋았어. 올라올라, 올라올라. 오케이. 당장 가서 브레드 이마에 칩을 붙여! 브레드, 네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어서 오세요, 브레드 이발소입니다. 웬 파리야, 정신 사납게. 성공이야, 성공! 그럼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각오해라, 브레드. 이발사 얼굴이 이렇게 심심해선 안 되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더럽게 왜 이러세요? 내가 더러워? 그럼 이건 어때? 윌크만 바보가 아니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발사님 왜 저러시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상해졌나봐.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
띠리띠리 땡. 사장님 그만하세요. 바보 아니시잖아요. 이러면 다들 애들을 바보로 생각하겠지. 아이고 지러워. 춤을 췄더니 목이 마르네. 잠깐 물을 마실 게 아니지. 매운맛을 보여주마.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브래드 어떠냐? 혓바닥에 불이 날 거다. 더 매운맛을 보여주마. 고추냉이 폭탄이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장님. 브래드 녀석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겠지. 하지만 이 정도는 부족해. 어떻게 하면 녀석을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을까? 직원들에게 월급을 팍팍 주면 녀석은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겠지. 브래드! 직원들 월급을 10배로 올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사장님? 계약서야 부장 직원. 계약서요? 계약 조건 1. 전 직원의 연봉을 10배 올린다? 말도 안 돼. 사장님 월급 날마다 아까워서 우시잖아요. 계약 조건 2. 근무는 하루에 4시간만 한다. 주말에도 출근하라는 분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휴가와 보너스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 사장님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혼을 내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뭐해? 빨리 도장이나 찍어. 브래드 녀석, 직원들에게 월급을 펑펑 쓰다가 거지가 되겠지? 아니!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 베이커리 태훈입니다. 사장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아껴주시는데 대충 일할 순 없죠. 어? 잠깐만요! 어서 오십시오.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발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비스가 엄청나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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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브래드 이발소에서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말 시키지 마세요. 일해야 한다고요. 생크림 전통 만들기 오늘 안에 해내겠어. 어서 오십시오.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처음이야. 이게 뭐야? 직원들 월급을 10배로 올렸다니 손님도 10배로 늘었잖아. 이대로 둘 순 없지. 브래드 이발비를 반으로 깎아버려. 브래드 이발소 반값 이벤트합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브래드 이발소에 한 번도 못 와봤는데 죽기 전에 머리를 해보는구려. 이발비가 비싸서 머리할 엄두도 못 냈는데 반값 행사한다길래 전부 데려왔어요. 사장님 최고예요. 후한 인심으로 인기를 누리는 브래드 이발소. 손님이 20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발비를 반만 받는데 왜 안 망하는 거야? 손님만 훨씬 많아졌잖아! 안 되겠어. 돈을 더 왕창 쓰게 해야겠어. 레드, 네 자동차 키를 다 갖다 버려! 감사합니다. 차가 없어서 애들 데리고 소풍 한번 못 갔었는데 이렇게 좋은 차들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차만 버리면 안 되지. 브래드, 네가 살고 있는 집도 남한테 줘버려! 집까지 요양원으로 기부해 주시다니 베이커리 타운의 시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브래드 사장 고맙네. 자넨 꼭 복 받을 거야. 집이랑 차까지 다 버렸는데 왜 더 잘 되는 거야? 이러면 별 수 없겠지, 브래드. 이발소 수익 전부를 기부해! 베이커리 타운의 영웅 브래드. 전 재산을 기부한 공로를 인정해 기사자기를 수여하노라. 100년에 딱 한 방에게만 준다는 기사자기를 받다니. 사장님은 그럴 자격이 있어.
이어서 영웅 브래드 동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천재산을 기부하다니!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신화야! 브래드는 교과서에 실려야 할 위인이야! 이럴 수가! 브래드 황금 동상이 세워지다니! 할 수 없지!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브래드 이발소를 감자칩 미용실과 당장 바꿔! 브래드! 이발소 소유권을 당장 가져와! 브래드 이발소는 이제 감자칩 거다! 아이고 머리야, 여긴 어디야? 왜 이래? 이거 놓지 못해? 그만하라고! 참, 이러면 고소할 거야! 1년 후 이분은 베이커리 타운의 영웅 브래드님이야. 너도 커서 브래드님처럼 훌륭한 빵이 되어야 한다. 어? 이 감자칩 보렴. 얼마나 브래드님을 존경했으면 동상까지 닿겠니? 우와, 브래드 뽀뽀도해. 엄마, 나도 나중에 브래드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 그래. 호빵 가족의 이사. 엄마, 몇 개나 접었어요? 글쎄, 한 200개. 에이, 그렇게 손이 느려서 어떡해요. 전 벌써 500개나 접었다고요. 정말 빠르네. 9998, 9999. 만 개 완성! 만 원 벌었다! 여보, 대단해요! 오늘은 저녁을 먹을 수 있겠어요! 짜장라면에 고기라도 넣어 먹자고! 우와! 어? 엄마, 아빠! 저 취직했어요! 뭐 취직? 어디에? 브래드 이발소요! 브래드 이발소? 거기 요즘 제일 핫한 곳이잖아! 우리 아들이 브래드 이발소에 취직했다니! 아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 생계는 내가 책임져야지. 윙크! 화장실 청소를 안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곧 손님들이 올 시간이잖아. 서둘러. 네. 에이, 한심한 녀석. 머리 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구하셔서. 아, 그래요? 여기 앉아서 잠깐 기다리세요. 전단지가 어디 있더라? 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괜찮으세요, 사장님? 윙크! 무슨 일이세요? 바닥 청소를 제대로 한 거야, 만 거야? 사방팔방 단밭이 묻어있잖아! 바닥이요? 다 청소했는데. 아이고, 넌 당장 밖에 나가서 전단지나 돌려! 네? 진짜예요! 안 나가고 뭐해! 진짠데... 에휴, 저 칠칠 맞은 녀석! 그나저나 윌크가 없으니 바닥은 누가 청소하지? 사장님, 이렇게 청소하면 될까요? 오?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어우, 더워! 이러다 몸속 우유 다 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단팥이 있었지? 우린 그 재료 안 쓰는데. 사장님, 이만 퇴근할게요. 초코, 오늘도 일찍 퇴근하는 거야? 일은 다 끝냈어? 네, 그럼 이만. 으이그, 누가 사장이고 직원인지 모르겠네. 하나, 둘, 하나, 둘.
사장님, 전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 가겠습니다. 오,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군. 고생이 많아.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게 다 뭐야? 초코, 왜 쓸데없는 물건을 준비한 거야? 네? 전 시킨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 아니면 누가 했다는 거야? 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 네가 어젯밤에 컴퓨터로 주문한 거잖아. 너도 이거나 돌려. 네? 억울해. 그나저나 캐셔는 누가 하지? 저기 사장님. 혹시 일 열심히 하는 캐셔가 필요하신가요? 누구 있어? 저희 사촌 누나가 뉴욕 베이커리 수학과를 나와서 아주 똑똑한데 소개시켜드릴까요? 오, 좋지. 뉴욕 베이커리 수학과 제시카. 야근은 필수지. 너는 내 사촌. 이거 맞지? 좋았어. 네 덕분에 명문대생도 되보네. 누나, 실수만 안 하면 돼. 있던 직원들은 다 제거해서 사장이 나만 믿거든.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안녕하세요. 뉴욕 베이커리 대학교 수학과 출신 제시카 호입니다. 오호, 호빵군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해요. 사장님, 누나 일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금요일에 퇴근할 정도로 워커홀릭이라고요. 오, 그래? 난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일들 하고 있어. 네, 걱정 마세요. 사장 갔네. 좀 놀아볼까? 10점! 오 예! 어, 엄마, 사장이 멍청해서 열심히 하는 척만 하면 돼. 어? 어머, 이 소시지는 뭐야? 이발소에서 키우는 소시지야. 우리가 뭐 한지 다 본 모양이네. 그냥 둬선 안 되겠네. 왜? 무슨 일이야? 사장님, 소시지가 똥을 아무데나 싸요. 에이, 소시지가? 이발소는 청결이 생명인데 손님들이 다 도망가겠어요. 어우, 냄새. 아, 이래서 청소를 아무리 해도 더러웠구나. 아니, 우리 소시지가 이런 적이 없는데. 제가 소시지를 진짜 잘 훈련시키는 전문가를 아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 여기가 버릇없는 소시지가 있다는 이발소 맞나요? 혹시 누나가 말한 그 전문가야? 어머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소시지가 그 똥쟁이 소시지군요? 아니, 저... 소시지는 아주 엄하게 가르쳐야 해요. 가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소시지를 이렇게 방치하면 주인을 물 수도 있다고요. 사장님, 이발 준비 안 하세요? 손님들 올 시간인데. 소시지 잘 부탁해요. 따끔하게 교육시키라고요. 걱정 마세요. 따라와. 브레드 이발소입니다. 최고의 이발을 받아보세요. 브레드 이발소입니다. 어? 초코! 어? 윌크! 초코, 여기서 뭐해? 사장님이 나보고도 전단지 돌리라고 해서. 사장님이 너한테? 주문서가 잘못돼서 이상한 재료가 잔뜩 왔더라고. 초코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아니야, 분명히 몇 번이나 확인했다고. 뭔가 수상해. 그러게, 나 바닥 청소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단팥이 어디서 그렇게 흘렀을까? 단팥? 그러고 보니 내 컴퓨터에도 단팥이 묻어있었어. 우리 이발소는 단팥 재료 안 쓰는데 이상해. 단팥이라면 혹시 그곳 빵이?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어? 네가 여기 묶여있어야 일이 쉽게 풀린다고. 어? 소시지잖아. 우리 소시지를 왜 저기다 묶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멍청한 이발조수, 건방진 캐셔 모두 없앴으니 너만 사라지면 그 이발사도 끝이야. 저 아줌마가 나더러 멍청하대. 쉿, 진정해. 틀린 말은 아니야. 오, 아들, 소시지는 처리했어. 그래, 엄마 곧 들어갈게. 브레드 이발소는 이제 호빵 이발소라고. 세상에, 아들이래. 그 호빵들 전부 가족이었잖아.
오늘도 저희 이발소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휴, 오늘따라 정말 힘들군. 나도 늙었나 봐. 사장님, 이발하기 힘드시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제 푹 쉬세요. 가위는 저한테 주시고요. 아,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저희가 사장님을 대신할 이발사를 소개해드릴게요. 뭐? 아빠! 들어오세요. 호호호. 여기가 그 유명한 브래드 이발소군. 앞으로 당신 일할 곳이야. 당신 누구야? 브래드 이발소 이발사는 나라고. 브래드 이발소? 이름부터 바꿔야겠네. 호빵 이발소로 말이야. 아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너희들 다 짱구였군. 브래드 씨, 당분간 지하 창고에 좀 계셔줘야겠어. 아늑하고 좋을 거야. 발 좀 잡아. 알았어. 이거 놔. 놓지 못해. 사장님 몸에서 손대. 어? 쟤네가 왜 여기 있지? 그러게. 윌크, 초코. 모두 처치. 지앗. 하흔. 차. 이것들이 이발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사장님 괜찮으세요? 윌크! 오셔왔죠?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빨리 타. 윌크, 초코, 너희들을 오해해서 미안해. 난 이런 것도 모르고. 사장님 괜찮아요. 뭐, 오해가 풀렸으면 됐죠. 그럼 감사의 의미로 맛있는 거라도 사줄까? 저는 야채 호빵이요. 전 피자 호빵. 호빵은 더 이상 안 돼. 골목 이발소. 무너져가는 동네 이발소를 우리가 살린다. 브래드의 골목 이발소.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베이커리 시장 골목입니다. 이 시장 안에 세 군데의 이발소가 있는데요. 모두 폐업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끝! 전재 이발사 브래드 씨가 망해가는 이발소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브래드 씨, 오늘도 자신 있으시죠? 물론! 아니죠! 저희 사장님이 얼마나 이발도 잘하고 돈도 잘 버시는데요. 그렇죠, 사장님? 그럼 지상 최대의 이발사와 함께 첫 번째 이발소로 가볼까요? 첫 번째 이발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나도 이런 곳이 다 있어! 왜 저러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분이 칼을 들고 있어요. 빵칼에서 빛이 나는군. 어? 저기 좀 보세요. 응? 우와, 칼이 진짜 많아요. 이게 다 뭐야? 아더빵의 엑스칼리버, 스타빵지의 광선검,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에 각종 부엌칼까지. 야, 사장님, 칼이 엄청 많네요. 이걸 다 어디다 쓰시려는 거죠? 이럴 수가. 파리가 두 동강 났어요. 저는 오로지 이발소에서 칼만 사용합니다. 밥 먹을 때도 컴퓨터 할 때도 오로지 칼. 그러시군요. 그럼 이발 솜씨를 한번 볼까요? 저! 우와, 엄청난 실력입니다! 이번엔 생크림 만드는 걸 보여드리죠. 이럴 수가! 진짜 생크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세상에! 이런 폭신폭신한 생크림은 처음이에요! 제법이구만. 그런데 굳이 생크림까지 칼로? 순수한 생크림이야말로 신성한 칼로 만드는 법! 와, 철학이 확실하시네요.
칼을 좋아하는 건 알겠고 이발하는 걸 봤으면 하는데 오늘도 골목 이발소의 공식 테스터 윌크 씨가 이발을 받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아니 왜 칼을 뽑는 거야? 신성한 이발에 가위 따위를 쓸 수 없지. 난 모든 이발을 칼로 함. 허야 허야 허! 어! 내 칼을 받아라! 하마터면 정신 나간 빵이 다 있어! 하마터면 우유팩에 구멍 뚫릴 뻔했어요! 손님들이 왜 도망가는지 알겠군! 자, 그럼 두 번째 이발소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두 번째 이발소에 도착했습니다! 깔끔 이발소? 여긴 어떤 곳이에요? 이럴 수가! 저기 유리문이 있었잖아! 문에 먼지 하나 없어요! 이번 이발소는 매년 청결 1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왜 장사가 안 되는 거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천국인가? 사장님, 천사가 보여요! 어서오세요. 깔끔 이발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소독 부탁드립니다. 우와, 우리 이발소보다 훨씬 깨끗하네. 곳곳이 번쩍번쩍하네요. 이발소는 청결이 생명이죠. 재료 위생 만점, 직원 청결 만점, 청소 및 정리 만점. 완벽하군요. 자, 알겠고 이제 이발 실력을 좀 볼까, 윌크? 네. 아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엉덩이를 어디다 갖다 대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엉덩이야. 우리 깔끔 미용실은 아침에 살기라고 점심에 소독하고 저녁에 미세먼지 한 털까지 모조리 치우는 완벽한 미용실이라고요. 와, 이 미용실 엄청 깨끗해. 이 불길한 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저 미용사 왜 저래? 다시는 오나 바람! 자, 마지막 이발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야겠죠? 그래야겠지. 도넛 미용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와, 여긴 손님이 많은걸?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이곳이 손님은 많은데 놀랍게도 총 수입이 마이너스입니다. 에이, 어? 말도 안 돼. 어서오세요. 도넛 미용실입니다. 저희 미용실에선 음료수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우와, 이 모든 음료를 공짜로 준다고요? 난 홍차 한 잔 부탁해요. 홍차요? 저희 집엔 홍차만 없는데. 없으면 뭐.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이발비를 1,000원 깎아드릴게요. 응? 네? 사장님, 딸기 장식이 너무 작아요. 죄송합니다. 이발비를 2,000원 깎아드릴게요. 잡지가 지난달 거잖아. 다 제 잘못입니다. 이발비에서 3,000원 깎아드릴게요. 장사를 하겠단 거야 말겠단 거야? 왜 이발비를 깎아? 그러게요. 우리 사장님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 가게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사장님이 마음이 너무 여려서 조금만 실수해도 다 깎는다는 겁니다. 이발소가 매달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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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이에요. 여기 계산이요. 녹차가 차가워서 마이너스 2,000원, 딸기가 작아서 마이너스 3,000원,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000원. 여기 5,000원 받으세요. 와, 머리하고 5,000원 받았다. 난 만 원 벌었어. 돈 없을 땐 여기 오면 돼. 이발비를 받기는커녕 쥐어준다고? 여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새 이발소를 점검해봤는데요. 자, 브래드 씨, 어떻게 보셨나요? 새 미용실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도를 아십니까, 이발소? 재료 손질은 훌륭해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발은 가위로 해야 합니다. 뭐야? 칼을 무시하는 거야? 다음엔 깔끔 이발소. 위생 상태는 최고. 당연하죠. 하지만 손님을 더럽다고 내쫓으면 어떡해요? 그 빵들은 손님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라고요. 마지막으로 도넛 미용사님은 서비스도 좋고 이발도 잘하네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손님한테 너무 퍼주는 게 문제예요. 장사에 기본이 안 돼 있어. 죄송해요. 제가 대신 10,000원 드릴게요. 오늘 이발소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을까요? 지금 상황에선 쉽지 않죠. 하지만 난 브래드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게 뭔데요? 그것은 바로 일주일 뒤 무너져가는 동네 이발소를 우리가 살린다. 브래드의 골목 이발소. 오늘은 브래드 씨의 솔루션 이후 골목 이발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 브래드 씨, 오늘 세 군데 자신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자, 브래드 씨의 솔루션을 받고 재탄생한 곳이 여기입니다. 골목 이발소? 가게 이름이 바뀌었네요. 들어가 보자고. 우와,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번 보시죠. 어? 샷컷! 우와! 이거부로 여기까지 온다니까. 찍어서 빵튜브에 올리자. 이야, 꽈배기 씨의 칼솜씨가 더 현란해졌습니다. 저 친구가 재료 손질은 확실하지요. 잠시만요. 우와,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어요. 치즈 스틱이 청소만큼은 최고야. 자, 다 됐습니다, 손님. 머리 어떠세요?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내 소중한 시간 어떡할 거야? 그럼 제가 이발비를 반값만 받을게요. 안 돼! 한번 두고 봐. 아까 들었지? 이발비는 반값만. 계산은 칼같이 하는 법! 예예, 또 그럼요. 진상바이러스 박멸! 어서오세요. 이럴 수가. 역시 브래드 사장님은 모든 걸 계산하고 계셨군요. 이래서 새 이발사를 한 곳에서 일하도록 하셨군요. 역시 사장님은 천재예요. 자, 다음 이발소는 어디지?